간암은 술을 많이 먹는 경우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배상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B형,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B형 간염 복인자는 정상인보다 간암의 위험도가 100배나 높습니다. 우리나라 B형 간염 감염률은 전체 인구의 4.4%로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65%가 B형, 17% 정도가 C형 바이러스 간염 복인자로 전체 간암 환자의 80% 이상이 간염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위 원인이 되어 간암이 생기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많이 먹어도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한 보고에서는 간암 환자의 약 30%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술은 알코올성 간염과 지방간을 일으키고 지방간을 방치하면 결국 간경변으로 진행됩니다. 간경변은 과거에 간경화로 얘기하던 것으로 지금도 간경화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말기 간경변은 그 자체로도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간암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 상태에서는 금주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간경변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술이 세다고 자랑하면서 술을 많이 먹어도 끄떡없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술이 센 분이 간암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가요? 술은 간에서 알코올이라는 독성 물질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환시키고 결국 무독성의 아세트산으로 바꿔줍니다. 술 먹고 다음 날 술이 안 깬다는 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인데 두통과 구토,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간을 직접 손상시키고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도 세포 손상을 주게 되고 결국 간암과 만성질환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술이 센 것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은 것뿐이지 간이 튼튼해서 그런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술이 세다고 과음하면 결국 간암에 걸릴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나친 음주나 습관적인 지속적인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80% 이상은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고 술로 인한 간암 발생률은 10% 정도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건강한 분이라고 해도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지나친 음주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까지. 목소리가 진짜 좋은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